안녕하세요. 바누바기 웰니스 클리닉 대표원장 반재상입니다. 비타민C의 대표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 하면은 사실은 거의 부작용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 드시는 분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가장 흔한 것이 뭐냐면 속쓰림 현상이에요. 비타민C가 아무래도 산이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장장애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비타민C 딱 드시고 나셔서 속이 쓰리면 섭취를 그만두십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비타민C는 산이기 때문에 위는 산이 아주 많은 그런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산성이 더 높아지게 되면 위염이나 속쓰림 현상 이런 것들이 급성위염 같은 게 생기고 그럴 때 섭취를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복용법이 잘못되셔서 그런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비타민C를 복용하는 방법은 식사 중에 비타민C를 드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반찬이라고 생각하세요. 반찬처럼 비타민C를 식사 중에 그냥 두시고서요 한 1g 정도부터 시작해 보시는데 예를 들면 두 끼만 드시는 분들은 두 번 하루에 세 끼를 드시는 분들은 세 번 해서 식사 중에 드시면 이러한 속쓰림 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기하게도 이 비타민C 자체가 위염을 일으키는 나이트러스 암이란 물질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나이트러스기와 아민기가 섞여서 나이트러스 암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위염을 일으키고 또 나중에는 위암을 일으키는 그러한 물질인데요. 비타민C는 밥 먹는 중에 그걸 드시면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염을 예방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우리 위장 속에 사는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비타민C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암에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위가 더 튼튼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 때문에 일시적으로 속이 쓰려서 섭취를 그만두는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데요. 꼭 식사 중에 비타민C를 섭취하시면 처음에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결국은 위가 더 튼튼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왜냐하면 비타민C를 안 드시다가 갑자기 비타민C를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흡수가 안 되고 장으로 가겠죠. 소위 말해서 그 미생물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게 돼요. 우리 몸속에는 유익균과 부패균이 존재하죠. 유익균의 퍼센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장이 건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질이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대장암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원인을 따져보면은 이 담즙이 많이 분비가 돼서 지방질을 소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이 담즙이 부패균에 의해서 부패가 되면서 발암물질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 있는 부패균을 유익균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중에 어떤 분들은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설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비타민C 자체가 아무래도 산투압이 현상을 유발하게 되고 또 장을 자극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고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익균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장이 더 건강하게 변하게 되고 변들이 더 건강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대장이 좀 예민해지고 균들이 변하는 과정에서 변비나 설사가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잘 복용하시면 오히려 유익균으로 바뀌면서 변이 더 건강하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위축되지 마시고 꾸준히 잘 복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비타민C를 복용하게 되면 신장에 결석이 생기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비타민C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옥살산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옥살산이 칼슘하고 만나면은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신장 내에도 생길 수 있고 요 관에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광에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사실은 결석이 잘 만들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결석이 생기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비타민C를 드셨을 때 여러분들이 얻는 유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항노화 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은 암도 예방하는 부분이 있고 피부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고 너무너무 유익한 부분이 많은데 그 결석 때문에 안 드신다는 거는 저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결석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석이 전혀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결석은 가만히 생각하면 왜 생깁니까? 우리가 보통 물이 흐르다가 유속이 느려지는 부분에서 찌꺼기가 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석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느려지는 부분에서 결국 결석이 생기게 되는데요. 소변의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면, 그러니까 충분하게 유속이 느려지지 않는다면 결석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면 요로결석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너무 요로결석이 걱정되신다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을 드신다거나 비타민 B6를 같이 드시면 요로결석을 예방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C의 대표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올 테니까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내일도 건강하세요.